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캉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국말 공부하실 때 보시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익숙한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뜻이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보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말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캉의 뜻이 의외로 많고 복잡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예, 오늘은 이 칸의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 오늘은 관람하다, 보다, 읽다, 방문하다, 찾아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축구 경기를 봐. 바로 무슨 뜻이죠? 관람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관람하다, 보다, 읽다 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이 칸 뒤에는 동태조사 러, 저, 구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동사 중첩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오는 목적어들은 명사, 동사 혹은 짧은 문장들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축구 경기를 봐.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看足球比赛. 한번 더. 我看足球比赛.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看은 바로 관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쓴 소설을 본 적이 있어. 바로 뭡니까? 본 적이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읽어본 적이 있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눈으로 읽어봤다는 뜻입니다. 자, 칸 뒤에 본 적이 있다. 바로 경험을 나타내는 뭘 쓰면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구어를 쓰면 되겠죠. 읽어보십니다. 我看过他写的小说. 한 번 더. 我看过他写的小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칸은 읽다라는 뜻으로서 바로 뭡니까? 눈으로 읽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한번 봐도 괜찮겠니? 자, 내가 먼저 뭐죠? 我先. 그렇습니다. 한번 보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칸칸. 이런 식으로 중첩을 하면 되겠죠. 칸을 중첩하면 한번 보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我先看看可以吗? 한번 더. 我先看看可以吗?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칸 같은 경우는 중첩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는 한눈에 이해했다. 바로 무슨 말이죠? 이 什么什么 지우 형태의 문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一眼就看明白了. 한 번 더. 他一眼就看明白了. 바로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한눈에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看明白了. 이해했다. 느낌 보십니까, 여러분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他一眼就看明白了. 이런 형태의 문장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다시 널 보러 올게. 바로 뭡니까? 널 보러 오다. 바로 방문하다, 찾아가, 보다란 뜻도 있습니다. 이때 칸 뒤에는 동태조사로 러나 꾸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칸도 역시 동사를 이렇게 중첩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목적어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됩니까? 명사만 올 수가 있습니다. 방문하다, 찾아가, 보다. 내가 다음에 다시 널 보러 올게. 내가 我下次再来看你. 읽어보겠습니다. 我下次再来看你. 한 번 더. 我下次再来看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이 칸의 느낌은 역시 보다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방문해서 찾아가서 본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는 그를 찾아가 본 적이 있어. 자, 바로 뭡니까? 그를 찾아가서 본 적이 있다. 바로 칸 뒤에다가 뭐였습니까? 동태조사 구어를 써서 그 경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住院的时候我去看过他. 한 번 더. 他住院的时候我去看过他.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칸은 바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방문해서 보다라는 뜻이 있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나는 작년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봤었어. 자, 보십시오.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봤었다.
과거입니다. 작년이니까 과거겠죠. 그런데 보시면요, 한번 찾아가 보다, 찾아가 보다 어떻게 하죠? 칸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니까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어 어떻게 말합니까? 칸로 칸 이 형태를 쓰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去年回学校看了看老师 한 번 더. 我去年回学校看了看老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칸칸 이러면 한번 뭐뭐 해보자, 한번 보자 이런 식이 된다면 칸러 칸 이러면은 한번 봤다 이런 식으로 중첩의 과거는 바로 중첩 사이에다 러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칸칸러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我去年回学校看了看老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칸에 대한 두 가지 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축구 경기를 봐.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看足球比赛 한 번 더. 我看足球比赛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쓴 소설을 본 적이 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看过他写的小说 한 번 더. 我看过他写的小说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한번 봐도 괜찮겠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先看看可以吗? 한 번 더. 我先看看可以吗?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한눈에 이해했다. 한번 보자마자 이해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他一眼就看明白了. 한 번 더. 他一眼就看明白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다시 널 보러 올게.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我下次再来看你. 한 번 더. 我下次再来看你.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는 그를 찾아가 본 적이 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住院的时候我去看过他 한 번 더. 他住院的时候我去看过他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작년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봤었어.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去年回学校看了看老师 한 번 더. 我去年回学校看了看老师 좋습니다. 이렇게 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